코스 토익 스피킹 세임 선생님 인강을 듣고 토스 첫 시험에서 레벨 8 20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토익 스피킹에 처음 도전하는 상황이라 합격선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추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세임 선생님이 레벨 7 답안과 레벨 8 답안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 덕분에 두 레벨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제 실력도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답안을 달달 외우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아이디어를 만들고 표현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서 시험장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임기응변으로 잘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해쿠스 인강 토플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었고 또 영어 학습하면 해쿠스다 라는 강한 인식으로 신뢰하게 되었어요. 특히 해쿠스의 강의 커리큘럼은 교재별, 문제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심 없이 선택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제가 1월 16일에 수강을 시작해서 1월 22일에 시험에서 레벨 7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쿠스 인강의 토익 스피킹 강의가 최신 유형의 요점만 정리해주었기 때문에 실제로 인강을 통해 배운 내용이 대부분 시험에 나와서 단기에 고득점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토익 스피킹 공부를 시작해야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하는지 막막했었습니다. 하지만 해커스 인강에서 토스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교재를 구입하여 공부를 시작하니 교재와 인강의 많은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문제 유형부터 자주 출제되는 주제, 주제별 답변 템플릿과 연습 문제까지 책 한 권과 강좌 하나에 모두 담겨있던 것에 크게 놀랐습니다. 마치 토익 스피킹 목표 점수 획득까지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 같았고 저는 그 지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추가 자료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강의 끝나고 복습용으로 자주 활용하곤 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별 정리 노트를 따로 정리해 주셔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따로 필기를 하기 위해 끊어갈 필요 없이 쭉 선생님의 페이스에 맞춰서 스피킹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각 문제에 대한 레벨 7 답안과 레벨 8 답안을 모두 적어주셔서 현재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더 향상하기 위해선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인지하면서 학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자료를 통해 서론, 본론, 예시, 결론과 같이 답안을 구조화시켜 정리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었으며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들의 이미지도 많이 첨부해 주셔서 고난이도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일 만에 끝내는 해커스 토익 스피킹 실전 모의고사를 활용하여 학습하였는데 교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모범 답안과 또 실전에서 활용이 가능한 용어 그리고 단어가 함께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교재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였는데 사진묘사 문제가 실제 시험에 그대로 나와서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변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해코스 토익 스피킹 중국 강의를 통해서 시험에 대한 이해와 템플릿을 익혔고 시험 직전에는 모의고사 강의를 통해 실제 시험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 또한 토스 시험 전까지 선생님께서 답변에 대한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주셔서 스피킹 실력이 나날이 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해커스 인강을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학습법을 충실하게 따라가며 스피킹 연습을 했던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형별 답안 전략을 꼼꼼하게 숙지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익 스피킹 시험을 볼 때 긴장감 때문에 답변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답안 전략을 반복 연습한 덕분에 그 긴 긴장감 속에서도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토익 스피킹 인강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망설이지 말고 해커스 인강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랜 기간 투자하기보다는 해코스 인강을 통해서 저처럼 단 6일 만에 고득점을 달성하시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늘 해코스 인강과 함께하면 예상보다 좋은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익 토플 그리고 토익 스피킹까지 모두 좋은 결과를 원하는 때 단기간에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 점수를 속단하지 말고 가능성을 믿고 선생님을 믿고 차근차근 공부한다면 분명히 단기간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저 또한 세임 선생님들 믿고 따라한 결과 단기간에 토스 레벨 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토익 스피킹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해커스 인강에서 단기 고득점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Hackers.